클래식 음악회에선 큰 소리를 내면 안 되죠. 그런데 춤을 춰도 되고 소리를 질러도 되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 특별한 음악회, 조지현 기자와 함께 가보시죠. 서로 눈을 맞추고 소근소근 얘기합니다. 연주 흉내도 내고 몸도 흔들흔들. 때로 큰 소리도 내지만 다 괜찮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마련한 서울시향의 특별한 콘서트니까요. 협연자도 발달장애 음악도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같이 하니까 재밌었어요. 저도 직업하고 싶어요. 지휘자는 아예 지휘봉까지 넘겨줍니다. 몸으로 마음껏 음악을 표현합니다. 아예 가느려고 생각을 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생이 자유롭게 박수도 치고 소리도 지르고 뭐 숨도 쉬면서. 서울시향이 이 공연을 준비한 건 지난 7월 있었던 작은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객석에 자폐아가 소리를 지르면서 발달장애인의 공연 관람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연주회장을 가시고 싶으시다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객들이 최대한 이제 눈을 맞추고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어요. 전국의 발달장애인은 21만 명이 넘습니다. 특별한 첫 연주회가 더 늘어나길 바라는 사람도 그만큼 많을 겁니다. SBS 규정입니다.